네, 모든 게 그렇듯이 연초에는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 두루두루 다이어트 챌린지 결과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다이어트 챌린지 제가 이겼습니다. 아, 이겼습니다. 아, 예, 다이어트 챌린지 그럼 상금을 획득하셨군요. 그렇죠. 1월 한 달 동안 네. 진행된 다이어트 챌린지의 결과 제가 총 8.6kg를 감량을 해서 네. 네, 8.6kg를 감량을 그 해서 퍼센테이지로 뭐 하신다 그랬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9.8%를 감량을 했어요. 아, 네. 10% 가까이 거의 감량. 10% 가까이 근데 이제 저랑 같이 경쟁을 했었던 동생은 9.6%를 감량을 해서 이야 0.2% 차이로 아, 이거 물 한 잔 먹지 말지 그거 근데 둘 다 전날에 지독하게 전 20kg 뛰었고요 전날에 네, 뭐 동생도 뭐 줄넘기만 몇 천 개 하고 물 안 먹고 자고 아침까지 금식과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난 거죠. 사실 제가 20kg만 뛰고 15kg 뛰었으면 아마 제가 졌을 겁니다. 졌을 것도 네. 있고 그게 또 동생분이 좀 작잖아요 키가 네. 작은 사람이 빼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컸던 사람이 네, 쉽게. 저는 이제 보면은 뭐 아직까지도 뺄 여지가 좀 남았는데 네. 이제 동생은 거기서 더 뺄 데가 없어가지고 아, 퍼센티지로는 유리하나 아유. 등급에서는 지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리는 거였고 동생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는 거여서 이게 좀 힘들었다. 그래서 퍼센티지 곱하기 2만 원에서 9만 6천 원을 정의 수령하였습니다. 아, 네. 2월 달에는 이제 그거 유지. 19만 6천 원이 아니지. 9점 맞네. 19만 6천 원. 네네. 2월 달에 이제 유지. 유지. 2월 달에는 이 기준 몸무게에서 1%가 찔 때마다 3만 원씩 소해내야 하는 네. 지옥의 요요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좀 동생분이 불리하겠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요요는 진짜 그냥 둘 다 까딱하면은 그냥 불리하죠. 작살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진짜 웃긴 게 그날 다음 날에 2월 1일 날에 재고 난 다음에 네. 그날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먹었거든요. 폭식 치팅데이. 저 그날 4kg 쪘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아, 물론 그게 뭐 이제 다음 날 일어나면은 한 절반 정도 내려가긴 하는데 하루 종일 4kg를 쳐먹더라고요, 사람이. 아. 한 달 동안의 그 뭔가 결핍이 네.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자, 그래서 새해맞이 다이어트는 어쨌든 지금 어쨌든 네, 성공했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유지 중이고요. 선생님은 오늘 새하얀 옷과 새하얀 아, 기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으로 앉아 계십니다. 야, 연초 분위기가 물씬 나는 새 모델 예. 그리고 새 라인업 예. 그리고 새하얀 색상. 새하얀 색깔. 네, 아, 뭔가 아주 좋다. 기분이 나네요. 자, 오늘 이 에피폰의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해봐야 옛날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이번에 라인업이 새롭게 정리가 되면서 2019년도에 이제 바지 사장님의 큰 또 네. 성과 중에 하나가 깁슨의 뭔가 좀 정신없었던 라인업들을 딱 정리를 싹 하고 좀 뭔가 소비자들이 봤을 때 구획이 눈에 잘 들어오게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냈는데 거기 이제 에피폰에도 이번에 좀 일괄적으로 라인업이 정리가 되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악기를 이렇게 좀 구분하고 필요한 악기를 찾는 게 조금 더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에피폰 오랜만에 이렇게 라인업이 변경된 김에 역사 진짜 오랜만에 한번 역사 네 타짜통이 다른다 타짜통 기타 100에서 네. 오랜만에 에피폰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피폰은 오스만 제국 시절에 1873년 오스만 제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리스인 아나스타시오스 스타소폴루스 네. 스타소폴로스 아 네. 이름 진짜 어렵네요. 이 사람이 전통 아랍 전통악기인 우드를 만들면서 에피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땐 당연히 이름이 에피폰이 아니었고요. 아나스타시오스는 미국 뉴욕으로 1903년도에 이제 그렇죠. 이주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1915년에 아나스타시오스가 죽은 뒤에 가업을 물려받은 그 아들 이름이 에파미논다스예요. 에파미논다스. 그래서 이 에파미논다스가 이제 벤조 제작에 집중을 하면서 이게 제조업체로서의 초석을 다졌는데 이 브랜드 이름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예, 아들내미 예. 에파미논다스의 별명이 에피였어요.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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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로 소리를 폰. 네, 뜻하는 게 폰이어서 에피 폰. 예. 그러니까 아들내미 에피의 소리다. 소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름 그래서 멋있죠. 이게 1928년부터 쓰였던 이게
명칭이고요. 네. 1930년대 초반부터 벤조에서 기타로 이제 그때 주력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치탑 기타 전문 제조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36년도에 엠퍼러 모델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에피폰은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에파미논다스가 43년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36년도에 엠퍼러 공개된 다음에 확 이게 브랜드가 올라가고 나서 10년도 못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회사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동생들이 맨날 그 사업 물려받아갖고 직원들이랑 싸우고 재정 막 다 파먹고 그래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옮기면서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57년도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경쟁사였던 깁슨의 인수합병되게 그렇죠.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 저가악기를 제조하는 브랜드로 전락을 했다가 88년도에 깁슨의 대표 모델들을 다시 생산하면서 재개발판을 마련했고 지금 그때 쌓은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자체적인 그런 악기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잘 만들면서 네, 지금은 또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을 했죠. 물론 네. 가격대는 싸지고 약간 깁슨의 뭐 하위 브랜드 뭐 그런 뭐 개념 같은 게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여러 주류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당당한 대형 주류 브랜드 중에 하나였다는 거. 네, 이게 그 에파미논다스가 조금만 오래 살았더라도 또 한 10년만 이게 더 살았어도 네, 뭐 팬더 깁슨 에피폰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썼던 기타는요. 에피폰의 업타운 캣 ES 모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72만 8천 원에 출시가 되었었던 네. 12월 30일에 했던 모델이거든요. 네. 자, 2020년 에피폰의 새로운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오리지널 컬렉션,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인데요. 에피폰의 레스폴 커스텀 모델입니다. 프로보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권속가 83만 2천 원. 오호. 네, 다음 시간에는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 요거 레스폴 스탠다드 50, 요게 73만 6천 원이고요. 싸긴 싸네요. 네, 뭐 사실 이번에 가격이 좀 오른 거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쌉니다.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에서 레스폴 60입니다. 73만 6천 원, 50과 가격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의 레스폴 주니어입니다. 46만 4천 원. 굉장히 저렴하죠.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의 스페셜 48만 8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라인업이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일렉 기타 라인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오리지널 레스폴, 오리지널 ES, 오리지널 SG, 오리지널 디자이너, 오리지널 베이스 이렇게 하고 오리지널로 이렇게 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오리지널 레스폴을 딱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오리지널 컬렉션에 우리가 오늘 할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레스폴 주니어, 레스폴 커스텀, 그 다음에 5060 스페셜. 오늘 저희가 요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ES로 가게 되면은 ES.ES335 네. 그리고 .Deluxe. 그리고 ES339 프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ES339 이게 되게 예쁘고 정말 저렴하게 나왔는데 그 마마무의 문별 씨가 어제 저희 버즈비 매장에 방문하셔서 이 에피폰의 ES335를 구매해 갔다는 디로리. 소식을 예. 전합니다. 어떻게 네.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어저께 안 그래도 제가 그 와가지고 기타 고르실 때 옆에서 좀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전 일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제가 부럽다. 미처 도착하기도 네. 전에 사장님과 잘 기타를 고르고 돌아가셨다는 후문이 네. 있습니다. 자, ES335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리지널 SG 라인에 SG 커스텀, SG 스페셜, SG 스탠다드, SG 61, 마이스트로 비브롤라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오리지널 디자이너 시리즈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뭐가 있느냐? 여기 플라잉거이, 파이어버드, 익스플로러 등 그때 당시에 테드 메카티 삼형제 요게 오리지널 디자이너 시리즈 편입이 되어 있고요. 일렉트릭 트래블이라는 데 가보면은요 네. 149달러짜리 레스폴 익스프레스라는 모델이 있어요. 오. 굉장히 저렴한 그런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모던 레스폴과 모던 SG가 있습니다. 네. 요 모던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저희가 있었죠. 그 요 레스폴 뮤즈 예. 요거 엄청 예뻤었죠. 예, 레스폴 뮤즈 포함해서 레스폴 스튜디오 모던 클래식 클래식 1 이렇게 하고 요게 모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겨드까지 독특한 건 다 모던 모던 이렇게 그다음에, 오리지널 시리즈 네 그리고 요게 모던 레스폴 모던 레스폴 컬렉션에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모던 SG로 들어가 보면은 SG 모던 피겨드 클래식 1 P90 SG 뮤즈까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 전열이 재정비가 됐다. 확실히 뭐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만하죠. 예. 그 다음에 애초에 아예
오리지널 아치탑 라인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쉐라톤, 카지노, 리비에라, 업타운 캣 이런 것들 이쪽으로 싹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업타운 캣 쪽 저번에 했던 게 여기 아치탑 컬렉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깁슨이랑 비슷하긴 한데 또 독자적으로 체계를 잘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스폴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 다섯 개를 그냥 쭉 같이 해볼 거고요. 예. 다음번에 또 다른 시리즈들도 순차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폴 커스텀 건속가 104만원에 할인가 83만 2천원이고요 스펙 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1cm 전장에 3.76kg 무게, 두께는 위쪽만 아치탑만 있습니다. 백은 예. 아치가 없고요. 백은 빤빤하고요. 네, 옆면은 47, 조감으로 위쪽에 아치까지 보면 52 정도 나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0mm고요. 예.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넥, 그로버의 로토매틱 18:1 기어비의 튜너, 그라프텍의 너트, 너트 너비 43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전부 프렛에 4개 프로버커 3, 브릿지 프로버커 4개의 프로버커 2, 브릿지의 프로버커 3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A 픽업 셀렉터고요. 락톤 ABR 스탑바텔 비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트윈 리볼브고요. 제가 이거 그걸 잠깐 봤는데 리뷰를 그 먹먹한 소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프론트 픽업인데도 먹먹하진 않네요. 맞아요. 이게 좀 하고 무겁다는 예, 느낌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짱짱하고 예. 쭉쭉 일어나고 EQ는 여전하네요. 참 좋은데 딱 자리 잡고 있네요. 마샬, 야, 좋다. 확실히 둔한 느낌을 좀 커트해 냈네요. 그 에피폰 특유의 컴프레싱된 사운드도 여전하고요. 팬더의 레드락 깔끔하고 네. 오, 정말 정문대. 깔끔하네요. 사운드가 마샬이고요. 마샬 게인 들어볼게요. 쫀득쫀득해. 네, 뭔가 좀 사운드가 예전에 비해서 좀 시원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개인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에피폰의 레스폴이 조금 그 중저역대가 살짝 무겁고 하이를 올리지 않으면은 약간 뭐 하이대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중립인데 네, 그렇죠. 중립인데 지금 하이가 꽤 시원하게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좋네요. 저는 예전 에피폰보다는 확실히 이번에 살짝 이렇게 하이가 좀 올라온 게 조금 더 제 취향에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반주 묻혀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좀 락킹한 사운드로 들어보겠습니다. E마이너 락.
사이가 명료하니까 이렇게 잘 뚫고 나오는 느낌이 좋네요. 자, 에피폰의 레스폴 커스텀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많이 살짝 그 지방질을 좀 커트해내고 네. 굉장히 단단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83만 2천 원이고요.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피폰도 다이어트 챌린지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이어트 챌린지에 성공했군요. 그 지방질은 확실히 없어졌어요. 네, 맞아요. 이거 유지만 잘하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잠깐 시작 때만 이러다가 네, 또 다시 또 이제 이따 또 이렇게 되고 요요를 조심하세요. 네, 요요를 조심하셔야 된다. 진짜 하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저기 바지 사장님 가면 다 돌아가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에피폰이 왜 가격 때문에 좀 고득점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운드도 좋아져갖고 뭐 틀림없이 고득점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야, 좋다. 가격은 83만 2천 원. 오케이. 몇 대 몇? 네.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시작부터 아주 준수한 점수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네. 레스폴 커스텀 지금 83만 2천 원에 이 정도 점수를 받았고요. 9.0, 8.5 받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이 73만 6천 원으로 살짝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의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계속해서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이고요. 레스폴 스탠다드 5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0, 60 어느 게 더 잘 받을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죠. 네, 다음 시간에도 앞으로 4시간 연속으로 에피폰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